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트 남해몽입니다. 오늘은 남해몽의 봄을 찾아서 벚꽃공원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쁜 꽃을 볼수 있을지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예, 조금 다니면서 실망을 하다가 드디어 매아를 만났습니다. 매아는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데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매아의 꽃말은 고결한 마음과 맑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선비들은 매아를 사랑하고 매아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꽃말처럼 매아는 예로부터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온 꽃으로 사군자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매화꽃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함께 맑아지는 것 같아요. 꽃잎 하나하나가 맑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매화를 보고 있으니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여러분도 봄을 찾아서 공원에 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화꽃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봄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저는 아쉬운 마음에 또 장날에 가서 꽃도 구경하고 상추 모종을 샀어요. 그래서 상추 모종을 심으면서 봄을 한참 더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